그러면 이제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나라 정상이 가까워졌고 반도체 수출 규제 해소 등 일부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전된 사과, 또 전범 기업은 기금에 참여하지 않는 등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컵의 나머지 반을 채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쿄에서 최수현 기자입니다. 어제 부부 동반으로 만찬을 함께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자리를 옮겨 2차로 맥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정상회담과 만찬을 거치며 하루 사이 급속도로 가까워진 모습이 연출된 겁니다. 우리 정부가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한 지 열흘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도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일본 측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풀었고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정상화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기대했던 과거사에 대한 진전된 사과는 없었고 미래기금에 전범기업이 참여하는 문제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포괄적인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일본은 결국 물컵의 나머지 절반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재개되는 등의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진전된 사과나 반성을 내놓지 않으면서 외교적 성과가 반감됐다는 평가입니다. 도쿄에서 JTBC 최수현입니다.